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벌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조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 저희가 10시 뉴스에서도 연결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대표 취임 이후에 다섯 번째 검찰 조사였는데 대담에 앞서서 오늘 이 대표의 출석 전 발언 장면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오늘 출석 전 발언 함께 보셨는데 자, 설주환 변호사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발언 뭐 지난번보다는 톤이 조금 약간 다운된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10일 정도 되는 지금 단식 기간인데 뭐 상당히 좀 허약해 있다. 목소리도 많이 톤이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예. 좀 느껴지고요.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일련의 수사들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을 하기보다는 예. 어떤 국정에 대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어떤 좀 얘기를 하고 아마 들어가는 오늘 입장문의 그런 저는 성격으로 봤고요. 예. 뭐 어떤 이번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미 본인께서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거시적으로 얘기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를 뭐 여러 때와 비슷하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국정 방향 전면 전환해야 되고 내가 총사퇴해야 된다는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은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 그리고 정치검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최근에 대선 공작 게이트를 보면 실제로는 이제 그 허위 인터뷰가 있은 다음에 그 한 달 뒤인가 그게 아마 김오수 검찰총장이 뭐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을 수사한다고 국정감사 때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10월, 11월쯤이면 조우영이나 남욱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그 당시 허위 인터뷰라는 걸 이미 검찰은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했던 그런 이제 국민을 오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번복이나 그런 교정 없이 그대로 이제 가면서 국민들을 혼동케 하는 그런 일을 자행한 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 검찰입니다. 그분들을 앞에 두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거는 사리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까 인터뷰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헌법 제1항 1조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그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규정하고 있는 예. 헌법 제1조 1항이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이게 낡은 아주 운동권 합법의 단골 레퍼토리가 되어 있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공화국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 성실히 받고 예. 본인의 죗값을 치르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단식 10일차 당내에서는 이 단식 때문에 이걸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뭐 어떤 동정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실제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단식 들어가기 전과는 좀 다른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 당내에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좀 비판을 했던
뭐 이상민 의원이나 뭐 조홍천 의원도 조차도 오히려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에게 이재명 대표를 만나실 생각은 없느냐 이러한 얘기까지 해줄 정도로 어쩌면 지금 당내에서는 뭐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격려 방문도 하고 있고 동조 단식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어찌 보면 단식을 통해서 당 내에서의 이런 분위기는 일단 좀 다잡은 것 같다라는 어떤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이런 정황들이 상황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는 뭐 인간적으로 동정론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봐요. 민주당 내부에서 네. 당장 그 눈앞에서 이제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체포동의안 표결은 그거는 뭐 나라와 그리고 당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표결을 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그런 입지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체포동의안을 뭐 가결하냐 부결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에서 발생하는 전국이라는 거는 아예 그 방향성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그 지금의 이제 단식을 했다는 이 사유만으로 그런 이제 표결에 표결을 뭐 가결에 투표하실 분이 부결을 하거나 부결을 투표하실 분이 가결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뭐 내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표 오늘로 단식 열흘 차이고 아까 화면을 통해서도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검찰 조사가 과연 건강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현실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사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조사는 아마 그 전에도 해오셨던 방식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면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불성실한 답변을 이제 하시는 건데 문제는 단식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10일째지 않습니까? 원래 그 과거에 이제 황교안 대표나 그런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했던 경과를 보면 7, 8일째가 인간의 한계거든요. 지금 이제 8일, 10일째인데도 이렇게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마디 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게 예. 사실은 이게 무슨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는 수준의 그런 기적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그 조사를 받는 도중 조사를 받고 직후 뭐 이럴 때 이제 그 신체의 어떤 급변한 변화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도 의사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의사가 어떤 그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는 검찰에서 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각별히 그런 신체 변화에 대한 대응 이게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검찰 조사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뭐 본인이 어떤 강한 의지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검찰 수사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일견에서 예상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조사를 받다가 쓰러지지는 않으실까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정신력으로 버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늘의 조사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보여요. 어차피 진실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오늘 그냥 검찰로서는 준비한 질문을 하겠지만은 예. 또 검찰로서는 또 본인들이 바라는 대답은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판단합니다. 자 오늘 조사를 받게 된 게 쌍방울이 대북 송금 의혹, 그러니까 경기도를 대신해서 돈을 보냈다. 800억 가량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를 했는가에 대한 것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대표를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자꾸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연관성을 또다시 번복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본인이나 이재명 대표는 관계 없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다가 9월 7일에 다시 이제 결국에는 검찰에게 압박받아서 한 허위 진술이었다 얘기를 좀 바꾸면서 이게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진술 번복. 네, 그 진술 번복이라는 게 사실은 그 굉장히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죄를 인정하는 진술, 부정하는 진술, 죄를 인정하는 진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판사가 그 어느 쪽 진술이 더 높은가에 대한 임의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거는 그 재판, 본재판이 아니고 그전에 이제 구속영장과 관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보고 재판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기록을 보고 어느 쪽에 이제 진술의 임의성을 더 둘 수 있느냐를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한 그 어떤 그 공범이나 증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영상 녹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의성이 없다, 외압을 했다. 그러려면 그 외압의 실체는 뭐고 어떤 외압을 했다는 거냐를 최소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상에 뭐 제가 영상이 녹화 만약 돼 있다 그러면 그 영상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언제든지 이 외압이라고 하면서 검찰의 수사 과정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피의자를 두고 검찰에서 이제 뭐 그 불필요한 외압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그거를 이제 그 외압의 실체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증할 가능성도 저는 극히 낮다고 봐요. 그리고 게다가 이재명 전 대표는 여러 가지 사실 사법 방해로 추정되는 일들을 지금 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 측근 그룹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구속영장, 구속의 필요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 단정한 거 아니고 또 진술 바뀌게 된 게 이제 변호인 교체 이후부터라는 어떤 의견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입회를 했었으니까요. 검찰 수사 당시에 입회를 했었지만은 뭐 저 있을 때까지는 그런 압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임의성을 훼손할 만한 압박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뭐 이화영 씨가 지금부터는 무슨 말을 하건 거기 진실성이 담보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본인이 앞으로 하는 진술의 신빙성은 저는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계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그 검찰 진술의 뭐 검찰에서의 진술과 또 본인이 또 재판 나와서야 하는 진술들을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어떤 진술인가는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본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은 굉장히 낮아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인지 본인을 위한 것인지 오히려 저는 둘 다에게 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유기보다는 분리 쪽이 더 맞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뭐 진술을 바꾼다 해서 이제 와서 이러한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버리는데 그럼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다손 치더라도 과연 재판부에서 그 진술을 믿고 판단을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 진술의 신빙성만 계속 낮추는 격이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저는 이게 본인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지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오히려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검찰에서 주장을 하는 물적 증거와 다른 인적 증거의 신빙성만 높아져 가버리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화영 씨가 이러한 전략, 언론 플레이하는 게 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검찰은 대북 송금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듭니다. 그러니까 평시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저는 뭐 영장을 빠르게 청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단식 중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단식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저는 검찰이 허를 찔렀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장 청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지금 거의 오늘도 어찌 보면 10일 동안 단식을 하고 이런 그 고강도의 수사를 조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영장 청구까지 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사법 적으로 순수하게 사법적으로만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도 이러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석 전에 체포 영장 청구를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네. 추석 전에 영장 청구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영장 청구 하게 될까요? 아니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보통 일반인은 그 구속영장을 치는 시점이 조사받는 시점이나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끝나고 나면 바로 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정도 치는데 그렇지만 야당 대표고 또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협조적인 진술을 안 할 거라는 거는 다 알지만 그래도 진술을 받아보고 검토를 하는 내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며칠은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며칠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본회의에 이제 보고가 되고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이제 표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김진표 의장이 그동안 이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왔던 그런 이제 사례를 보면 특별히 그걸 뭐
늘리거나 변화를 주거나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거나 절차 관계에서 그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아주 그냥 그 절차대로 따박따박 처리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은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단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식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제 뭐 검찰에서 정말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몸의 이상 상태가 만약에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다 그러면 의사가 있으니까요. 의사가 뭐 병원이라도 옮겨가지고 정확한 그 신체 상태를 점검을 하면 될 문제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그 병원이나 의료진을 통한 그런 이제 이상 신호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체포 동의안이 추석 이후로 늦어지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도 발언에서 이제 윤 정권을 내버려 두면은 무한 폭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당당히 직진에 나가겠다 했는데 사실 뭐 나오는 분석들이 당내에서는 이게 뭐 단식 강행 의지를 보이곤 있지만 이게 나땅이 뭐 출구 전략이 없는 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목소리가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좀 장기간의 단식을 각오하고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간.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단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을 통과시킨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특검을 받아달라.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 드루킹 특검을 받아달라 해서 그걸 성취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네. 어떠한 단기간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목표는 국정의 정상화, 민주주의의 회복, 이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그냥 무시 정부 여당이 무시할지는 몰랐지만은 이러한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를 내놓기가 힘든 결과물을 가지고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반 국민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장기간의 단식을 예고하고 있고 본인도 그걸 각오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뭐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는 오히려 계속된 단식을 하지 않을까. 이건 뭐 출구가 그 본인의 신체적 이상밖에는 없어서 그 당내 의견도 예. 이거 당분간 건강 뭐 이상하기 전까지는 좀 네. 와야 된다 이런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당장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그만두는데도 뭐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명분이 지금으로서는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 어떤 다른 어떤 정치적인 소재가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한은 힘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더 상하시기 전에 단식을 그만두시고 국정의 의정 활동을 열심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마음이 있지만은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어찌 보면 명운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또 그만두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뭐 봅니다. 협치의 관점이라면 여당 의원들도 좀 찾아가거나 이런 게 또 그림상으로 좋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찾아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또 윤 대통령 그 한 총리 말에 따르면 윤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와의 지금 현 만남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의견을 밝혔다고 해요. 네. 어떻게 좀 이 단식의 끝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솔정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그 내세우는 목표 명분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각 총사퇴 오늘 또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하고 하셨는데 내각 총사퇴 글쎄요 제가 뭐 정치 경험이 길진 않지만 내각 총사퇴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상황을 또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뭐 민주주의 훼손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이야기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실현될 수 없는 걸 지금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근데 실현될 수 없는 걸 조건으로 걸었으니 어떻게 뭐 그 중간 단계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여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건강 상태의 문제 만약 건강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동안 그러면 결국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구속되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단식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뭐 병원이냐 아니면 구속이냐 두 개 말고 다른 출구 전략이 있을지는 저도 그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그 단식이라고 하시지만 건강을 살피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조사를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요.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주범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이 김만배 신학님 사건의 핵심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눈 감아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건 허위고, 그리고 그 조우영이라는 그분이 그 본인이 어떤 그 조사를 받은 것도 예금보험공사와 관련한 조사에서 이제 대출 브로커 용역비를 받았다. 그것이 또 그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하고도 관련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그 부산저축은행 건을 이제 꺼내든 거예요. 근데 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피해도 많이 보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당시에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탁성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금감원에서 솜방망이 그런 징계를 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그 당시에 어떤 그 불기소 이유서에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사태가 터졌는데, 만약에 그때 금감원이 어떤 그 부산저축은행의 문제를 보고 중징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내부적으로 더 들여다보고 했다 그러면 이런 그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예방적인 조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거꾸로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가지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철규 사무총장의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진짜 부산저축은행 대장으로 시작된 어떤 대장동 사건까지 그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민주당의 논리랑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에서의 뭐 조우영 씨와 관련된 내용이 대장동으로 흘러가서 대장동 사건의 어떤 뭐 모티브가 됐다, 저는 그렇게까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그냥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조우영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천화동의 또 6호의 실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불거진 일인데,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의 얘기라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유행했던 이게 다 모두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경부 여당의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진짜 흑색선이에요.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가짜뉴스 퍼뜨리는 식밖에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 김기현 대표는 가짜뉴스 하는 언론사에 대해 사형까지 시키자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철규 총장께서 굳이 여기에 이렇게 참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글쎄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저는 언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이 불거지고 이후에 특별수사팀을 신속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과의 어떤 연관성을 보겠다는 의미일지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관련한 죄목으로 해가지고 그 김만배 신학님까지 이어지는 허위 인터뷰였다까지는 기존 수사진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근데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게 확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다른 이제 그 기사들이 이거를 인용 기사 형태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유튜브의 인용 내용을 가지고 인용 기사를 받는다. 그 내용조차도 사실 스모킹건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그런 내용들을 그 인용 기사 형식으로 쉽게 받는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거든요. 이제는 그 허위성이 아닌 이 허위성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기획이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이제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수사팀이 검찰에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대선 공작 게이트 지상조사단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한 그런 이제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특별수사팀이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뭐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온 것들은 그럼 신학님 씨와 김만배 씨가 왜 1억 6,500만 원은 책 세 권을 일단
값을 그렇게 후하게 쳐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부터 밝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딱 두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왜 1억 6,500만 원을 주고 책을 샀느냐라는 것과 하나는 9월 달에, 2021년도 9월 달에 실행한 인터뷰인데 그게 왜 대선 직전에 나왔느냐. 3일 전에. 네, 그것이 이 두 개를 일단은 밝혀야 돼요. 거기에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의 연계성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당시 대선 캠프에 있었지만 저는 이 뉴스가 그렇게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또 언론 보도에 또 나왔구나, 확인됐구나라는 정도였지 이게 대선의 판도를 흔들 만큼의 어떤 뉴스였나?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러한 반응과 같이 대선 공작이다라고 할 정도였으면 선거 끝나자마자 이거 했었어야죠. 어떻게든 지금 다시 어떻게든 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때 수사가 됐어야죠. 그래도 공선법도 선거법 위반도 물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1년 넘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이것을 대선 공작 프레임으로 간다는 건 저는 오히려 언론 탄압을 위한 하나의 클리셰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